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당에서 고안해낸 이른바 열덕열차가 천안에서 그 출발을 알렸는데요. 앞으로 충청과 전라권 13개 도시를 순회할 열덕열차의 첫 출발 현장을 지유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방의 도시들을 돌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들을 홍보할 열정열차가 11일 오전 천안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이명수 충남도당 위원장, 홍문표, 정진석 국회의원, 천안지역 당협위원장 등 핵심 당원들이 함께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명수, 홍문표, 정진석 의원 등은 이준석 대표에게 충남 발전과 관련한 공약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천안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 이준석 대표는 열정열차의 기획 의도에 대해 설명하며 윤 후보의 뿌리인 충청에서 공약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좋겠다면서 천안에서 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열정열차라는 이런 선거 사상 초유의 기획을 하면서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과연 이 우리 정책을 설명한 열정열차가 어디서 출발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기획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아이디어로 이제 보통 우리가 모든 철도의 시발력이라고 생각하는 서울역 등이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안역을 골라서 저희가 시발력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후보가 또 선친대부터의 인연으로 고향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충남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공약들을 가장 먼저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충남 지역의 철도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안역에서 열차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천안을 출발한 열정열차는 홍성역과 대천역을 거쳐 군산, 익산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오전 합류해 남원과 순천, 여수 등을 방문했으며 2회차 열차는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 영남권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